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그 로스쿨 서강대하고 경희대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로스쿨에 들어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서강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로스쿨에 붙어서 내년부터 이제 또 로스쿨 생활을 하게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리트 점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는 사실 아주 고득점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학점도 약 3점 중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준비 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리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뭐 팁이라든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트라는 것이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제한된 시간 내에 기출 문제를 푸는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새는 학원이 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실 법한 학원에 가서 또 그런 이렇게 학원 강사의 그런 팁이나 그런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네. 대비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 입학하게 된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도 리트 시험 이후에도 절대 뭐 리트 점수에 뭐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소서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자소서를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주변에 이제 먼저 로스쿨을 간 친구 내지는 선배가 있다면 그런 선배 분명히 합격한 선배나 동기분들의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런 보는 시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꾸준한 첨삭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 혼자 글을 썼을 때 보지 못하는 혹은 오히려 자소서에서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로스쿨에 먼저 입학한 선배나 동기분들 내지는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첨삭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로스쿨 면접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배경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의 그 학생의 논리력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런 긴장감을 이겨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 이후에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면접을 스터디를 꾸린다거나 이 역시 뭐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 교수님에게 조언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본다면 그게 분명히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혹시 뭐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꿀팁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길로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게 되면서 되게 고민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라는 길은 정말 인생에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절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바쁜 대학 생활 와중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게 절대 쉽지 않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학점이나 이런 리트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준비해야 되지만, 설사 학점이나 리트 점수가 본인이 생각하기 아쉽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면접, 마지막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